땡큐. 오와. 이제 무릎 띄워주면 안 된다. 저 가보자. 공구야, 재밌어? 야, 오늘 공구라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기가 막히네, 이게. 어떻게 이렇게 그림이 돼? 기가 막히네, 이게. 어떻게 이렇게 그림이 돼? 자. 형 공구 물 먹어. 형 공구 물 먹어. 야, 너 이거 빙하수야, 빙하수. 어? 한우에 이렇게 봉구를 태웠는데 봉구도 신기했는지 핥아먹기도 하고 야, 이 빙하물을 핥아먹는 강아지는 한국 강아지는 네가 처음일 거다. 봉구야, 물 맛있어? 어? 와, 형님. 어? 그냥 이렇게 가만히만 있어도 좋다. 와, 기가 막힌 장관. 와, 정말. 가만히 있지 말고 빨리 잡자. 알겠습니다. 반대로. 레이크 루이스. 레이크 루이스. 레이크 갈게. 예. 그럼 제가 반대. 이제 볼 게 없어, 물 앞에서. 어? 뭔가 신난다. 신난다. 솔직히 봉구가 무서워할 것 같고 안 탈 것 같았거든요. 타고 나더니 봉인이 정말 그 주변을 즐기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기특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여기 보면서 뿌듯했습니다. 자. 공구를 잡으러. 공구야, 재밌어? 어? 너 뛰어들 짓이다 지금. 어? 너 뛰어들면 큰일 난다. 어? 공구야. 와. 너를 풀어라. 왔다. 다 왔다. 다 왔다, 봉구야. 자. 야, 봉구 진짜 형님. 어. 와, 봉구. 잡아. 야, 봉구 진짜 형님. 어. 와, 봉구. 잡아. 배를 이렇게 선착장에 대려고 하는데, 봉구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. 여유 있게 이렇게 남자답게 여유를 즐기다가 다 왔다, 봉구야. 야, 봉구 진짜 형님. 어. 와. 잡아줘. 미치겠다, 대표님.